네, 존경하는 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장 김경입니다. 지난 20일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3동에서 이천시가 제외된 곳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사항들을 설명드리고 이천시가 추진하던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제사항은 우리 시는 작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특화단지 공모를 발표하기 이전인 10월부터 국제대표를 통해 반도체 전담팀을 신설하여 특화단지를 준비해왔습니다. 특화단지 지정시 수혜기업인 SK 하이닉스와 함께 힘을 모아 공모 신청에 참여하기로 12월에 확정했습니다. 특화단지 공모 이후 지난 12월 말부터는 공모사업 신청 자격이 있는 경기도와 국내에 협조하여 육성 계획서 작성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서류 심사를 거쳐 지난 5월 18일 현장 심사 발표일에는 저와 SK 하이닉스, 한국 세라믹 기술원, 경기도와 함께 발표자가 들어가 이천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인 SK 하이닉스의 세계적인 기술력과 마더 팹으로서 연구 개발 기능에 대해 직접 설명드리고 간절함을 위원님들께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조성 중인 용인 클러스터와 연계 지정 시 특화단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강하게 간절함을 담아 직접 어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시민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0일 15개 신청지역 중 민간 투자 계획이 없는 이천과 화성 등 13개 지역을 제외한 용인, 평택, 구미를 지정한다고 발표하여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불황으로 인해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SK 하이닉스의 신규 민간 투자 계획이 없어 이천시가 제외되었기에 시민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안겨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정부의 글로벌 반도체 정책 방향에 맞추어 이천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반드시 돌파구를 찾을 것입니다. 20일 특화단지 발표 시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현재 가동 중인 이천 화성 생산단지와 연계 육성할 계획이라는 정부 보도에 따라 이천시는 연계 육성 방안을 정부에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둘째, 금번의 고배를 거울삼아 추가 공모 시 더욱 촘촘히 준비해서 이천시가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이천의 불합리한 중첩규제 현실을 알리고 기업의 성장을 전환하는 수도권 규제 개선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관내 중소 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저는 취임한 직후 반도체 기업과의 소통을 위해 협의체를 만들어 수시로 건의사항을 듣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제1부 반도체 개혁학과 추진 업무 협약을 비롯해 반도체 기업 견학,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반도체 정책 자문단 구성과 기술 보호 협약 체결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했습니다. 발표 직후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은 신경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 김병인이 지금처럼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을 내 뛰겠습니다. 이천의 미래 먹거리를 잘 준비하여 우리 아이들이 풍요로운 이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원해 주신 것처럼 여러 시민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강구를 받고 있는가요? 이런 거는 이런 거고 이걸 준비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어떤 업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일단은요, 저희는 뭐 지금까지 제가 2008기 들어오면서 제2호공항 공유하고 반도체 파고를 조성하겠다 이제 공약을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그건 추진해가고요. 이번에 파단지로 구성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제도적이나 규제도 좀 완화되고 또 재정도 좀 부담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했는데 그 일정은 그대로 추진하고요. 지금 발표를 하면서 여기 보도의 내용과 같이 이천하고 화성을 연계 육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연계 육성하는 방향이 뭔지 이거를 저희가 이제 수요일날 산정 실무자를 만날 거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거고 또 이번에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우리 강점이 지금 신규 투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용수도 있죠, 전력도 있죠, 하이닉스에서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심지어는 세라믹 기술원에 테이스트 배부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천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이 우선 지금 당장이라도 투자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하이닉스에서도 매출액에 반도체 매출액의 10%를 그게 4조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2천만큼 최대의 강점은 없다. 사실 지금 용인이 설명했지만 용인은 지금 R&D는 없죠. 2천이 있어야 용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정부에서는 용인하고 텀텍을 삼성에서 신규 투자가 들어가는 기업을 해서 이번에 일단 선정을 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특화단지든 뭐든 비수도권에서 불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수도권하고 수도권하고 해서 수도권 너무 많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발표를 할 때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평가가 저희가 암암리 이렇게 알아본 평가가 이천시가 가장 성과를 걸고 제일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여건도 좋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뒷전으로 밀렸는데 저는 이걸 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연기 육성 과정에서 이천이나 그 화성이 산자부에서 지금 발표한 것처럼 된다면 또 제2의 지정이 있을 거고 제3의 지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하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자들이 현재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냐면 이번에 송소중 대응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청와대나 산자부나 당신이 아는 데는 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했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제가 알 수 있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발표를 하는 날까지도 제가 아침에 김기현 대표가 프라자 호텔에서 조찬 모임이 있다 해서요. 저희가 새벽 5시에 여기서 갔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님을 만나고 했어요. 뵙고 간곡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미 벌써 결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발표를 드렸죠.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저희가 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지금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위에다 산자부나 하다못해 기재부도 제가 그 차관이나 국장이나 담당 라인에 있는 분들한테 직접 통화를 하고 또 문자를 간곡하게 좀 드렸어요.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된다. 모든 행정력을 다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도 잘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무의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열심히 준비했던 것이 또 하나의 자산으로 이천이 한 발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한테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좋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시장님 생각에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첫 번째는 우선 저희가 초기 투자가 우리는 지금 하이닉스는 초기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바라보는 거는 초기 투자만 갖고 결정을 했거든요. 지금 평택이나 용인은 다층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용인 같은 경우는 R&D가 없어요. 그거는 생산기지예요.
이천이 없는 용인은 없습니다. 그거는 하이닉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사장님도 저 발표 브리핑 할 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그 지금 비수도권하고 수도권 문제에 있어서, 자 비수도권을 이렇게 많이 살려준다고 했는데 수도권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화성하고 1단계에서 좋은 접수를 받은 데가 이천, 화성, 평택 용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네 군데로 다 해주면은, 야 여기 비수도권에서는 지금 구미시 하나밖에 없어요. 뭐 다른 거하고는 차별화 돼야 돼요. 왜냐면 지금 안성에서 됐다는 거는 반도체 이게 아니고 소부장이에요.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업체를 끌어들이게 되는 거고요. 이천은 반도체입니다. 순수하게. 그래서 지금 안성도 반도체로 들어왔는데 안성도 떨어졌고요. 저희도 이번에 이제 떨어졌는데 1차 심사 때는 저희 네 군데가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비수도권하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에서는 구미시한 군데만 반도체가 들어오고, 용인하고 평택만, 이렇게 세 군데가 반도체가 발표가 됐어요. 나머지는 뭐 무슨 저기 그 배터리나 뭐 제2 정보로 들어간 거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연계 육성한다고 하는데 있어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차후에 다시 한번 또 지정을 재지정 공모가 있을 거다는 그 발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기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이닉스하고 해서 계속 미국하고, 저희가 이번에 특화단지를 기대하는 거는 규제나 규제를 좀 완화해 주십사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제도를 좀 푼대로 말하고, 또 재정 지원도 기왕이 있으면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대를 한 건데, 이번에 이게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하는 일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장님께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투자 지정, 뭐 차후에 대해서 추가 지정을 2회나 3회 정도 계속 한다고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균형 발전론의 그 법을 따지자면은 인터넷 드롭을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또 한 가지는 또 바깥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균형 발전 법에 따라서 지금 본사가 청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소문까지 퍼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우리 용서 용인까지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여주는 공사를 못하고 2천만 하고 있거든요. 공사를 안 해도. 어쩌면 이제 용수로 가지고 가진 자들이 이제 우리 행포 때문에 이제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내줬다. 이걸 다시 한번 되돌려서 바다는 이런 조건을 내거든요.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그거를 지금 뭐 되돌려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신뢰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일단은 뭐 여주도 지금 이미 해결이 돼서, 뭐 지금 뭐 공사가 2000 후가 못하는지 몰라도 여주도 하이닉스하고 얘기를 해서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주는 그렇고, 저희는 지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셔요. 왜 지난번에 이거 용수로 내줄 때 우리도 조건을 붙이지 그랬냐. 근데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먼저 민선 7기에서 이미 한 거고, 그래서 지금 이거 공사를 하는 거고, 어차피 저희는요, 우리 단독적으로 가기는 지금 힘든 상태고, 아까 얘기하신 청주도 본사로 가겠다? 저는 실현성이 거의 1도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용인으로 간다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청주는 저희하고 저희가 이제 그 여기서 수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 증설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지금 하이닉스하고 저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긴밀히 이번에도 업무 협조를 공고히 했다. 그리고 하이닉스에서 옛날처럼 하이닉스에서 우리가 세금만 받아서 쓰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오자마자 하이닉스하고 또 노조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19가지를 건의사항을 받아서 지금 두 가지 빼놓고 나머지는 다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또 하이닉스에서 마찬가지, 지난번에 여기서 저희가 하이닉스가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직원들도 그렇고, 올해 이제 반도체가 이제 감산 정책에 들어가고 해서
그분들한테 응원하는 저희가 그 음악회도 열어줬고요. 그것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하이닉스하고 아주 지금 우리가 잘 맞춰서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이번에 특화단지 하면서도 하이닉스의 그분들이 직접 사장님들하고 여러 차례 회의도 했고요. 저희가 갈 때는 브리핑을 할 때는 시장이 브리핑을 하면 안 된다. 과장을 시켜서 우리 인간이 아주 가서 훌륭하게 잘해줬고, 저하고 하이닉스 부사장하고는 가서 질문만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명확하게 하이닉스 부사장이 2천여 분들 용기는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요. 부연들한테 저한테는 그러면 여기서 용인가 해주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일단은 용인으로 가는 물꼬를 터줬다. 두 번째는 내가 용인시장을 직접 만나서 우리가 R&D로 가고 니네는 생산으로 가고 투자로 가자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둘 다 해먹을 수가 있다 이래갖고 강력하게 제가 가서 용인시장을 설득을 시켰고, 만약에 도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도 동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끌어냈고요. 또 세 번째는 제가 국토부 장관님한테 직접 가서 건의를 드린 사항인데, 용인하고 이천에 도로를 뚫어서 지금 2030 안에 들어가는 그 계획에 넣어주도록, 당초에는 없었는데 지난번에 시장호수구청장 협의회 때도 제가 국토부 장관한테 직접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넣어주시는 걸로 했는데요. 2026년부터 30년까지 하는 계획. 그래서 용인에서 이천까지 가는 도로도 뚫릴 거고, 그래서 세 가지를 내가 했다 그랬더니 거기 심사 위원들이 아주 만족하시면서 알았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가장 좋은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그분도 잘했고, 또 하이닉스가 또 세라믹 기술원에서 세라믹 기술원 원장이 또 가서 잘해서 우리 테스트베드는 우리가 다 갖추고 있다. 여기서 반도체에서 나온 걸 여기서 테스트베드를 할 수가 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한 세트를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이 돼서 이천이 강력하게 지정 후보로 그때 올랐는데, 막판에 기재부가 들어오면서 이게 국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민간 투자로 민간 투자가 많이 된 그 삼성에서 많이 된 용인하고 평택이 지정이 된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인했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신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결론이 떨어지는 것도 안타까워요. 지금 시장님께서 이제 말씀 중인데, 이천시는 연계 육성 방안을 정부에서 건의하시겠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건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그거는 산자부에서 화성하고 이천 같은 경우는 연계 육성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연계 육성 방안이 뭔지 수요일 날 미팅을 잡아놨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공약사항이 있으셨잖아요. 저는 안무조 통합받았다. 또 이런 거하고 요번에 이제 지정이 됐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상당한 이제 도움이 일어날 수 있으시는데, 이번에 이제 선전이 안 되면서 시장님의 공약과 연관 관계는 어떻게 되죠? 전혀 없습니다. 네. 그대로 이제 시장님 하시는 공약과 생각하고라든가 여러 가지 그 송석준 의원님하고 원팀으로 이제 많이 움직이셨는데, 따로 하신 부분도 있고 또 함께 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함께 움직이신 부분에 있으면 그것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제가 이거를 처음에 공모할 때부터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의원님도 아셔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그 추진되는 방향을 송석준 의원님하고 같이 업무 자체를 공유를 했고, 각자 저랑 송석준 의원님하고 인맥을 동원해서 한 거는 아무래도 송석준 의원님이 재선 목표이고 또 정부에 저보다는 많이 인맥이 있고, 그래서 의원님은 의원님들은 청와대나 산자부나 기재부나 이런 데 뛰어다니시면서 했고,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쌓은 인맥을 통해서 청와대나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나 산자부의 그러니까 그 상임위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님들 동원해서 저는 저대로 했고, 예. 발표할 때 우리가 지금 브리핑할 때요, 그때도 송 의원님 같이 오셔서 저희랑 같이
지금 어차피 특화 도시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도 용인으로 가고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하이닉스 본사가 그걸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되면 지금 하이닉스하고 연계가 잘 되시는데 지금 이때쯤에 하이닉스한테 제안하셔서 본사를 안 가겠다는 어떤 공식적인 발표를 좀 끌어낼 수는 없나요? 그게 본사가 그건 기업체에서 그렇게 할까요? 그건? 아니 그러니까 안 간다고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라도 발표를 해주면은 그 다음에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지금, 네? 보도는 뭐 안 간다고 하지만. 아니, 그 공식적인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발표를 해도 그렇게 해주시면은 상당히 있던 시민들이 지금 불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좀 이끌어내 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단하고 상임. 네. 그 우리 시가 신청할 당시에 반도체 특화단지로 신청한 걸로 알아요. 근데 이게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금 완성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가 왜 두 개 다 신청을 했으면 혹여 한 대라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소부장으로?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차제에 그 또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 그때 차제에 이제 하게 되면 어떤 구체적인 좀 계획이나 좀 보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저희가요 일단은 특화제 그때 만약 재지정이 되면 또 기준이 나오겠죠. 저희는 그렇다고 이거 뭐 반도체 특화단지가 안 됐다고 해서 반도체 업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직을 더 늘켜서 저희가 더 좀 신청 이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연구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또 지정 공고가 나면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할 거고요. 그렇다고 반도체 업무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오히려 그 분야에는 우리가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더 넓혀서 이렇게 해서 할 거고요. 소부장 관련해서? 소부장은 지금 저희가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소부장이 뭐냐면 이게 단지가 커야 돼요. 근데 저희가 그 저 수정법 때문에 늘 걸리는 게 이게 수정법이에요. 그래서 안성은 자연보전권은 조금 있지만은 거기는 성장거리권이 더 많아요. 안성은.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고 저희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만약에 또 추진한다면 그 특화단지고 규제개혁을 이번에 이제 아주 우리가 아주 죽기살기로 지금 내달라고 규제개혁. 규제개혁이 되기 전에는 도저히 이게 자꾸 거기에 걸리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규제개혁.